고기 냄새가 진하게 나고. 와, 고기가 진짜 많이 들었네요. 숙주도 들어있고 고사리도 들어있고 파 많이 들어있고요. 지금 여기 육개장은 건데기를 좀 건지를 먹고 나서 밥을 말아야 될 것 같아요. 건지가 많아요. 그러면 단점이 국물이 식어요. 아, 근데 뚝배기에 나와서. 고기가 이렇게 네모나게 껍데기가 많아요. 아, 이건 건더기가 많아서 건더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겠는데. 또 고기가 양지살도 들었네요. 특유의 결이 나는. 요게 제가 볼 땐 전형적인 양지살인 것 같은데. 양지고, 예.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양지고, 여기는 아롱사태예요. 아롱사태도 넣었어요. 지금 이 고기요. 좋은 거 쓴 것 같아요. 고기에서 단물이 나와요. 고기 즙이 나오고 그런 거 봐서는 고기 좋은 거 썼습니다. 네. 고기 질은 괜찮습니다. 네. 이런 걸 두고 바로 국물 반, 고기 반이라고 하는 걸까요? 소고기를 결대로 찢어내는 평범한 육개장과는 확연히 다른 모양새. 고기의 질과 양도 단연 압권입니다. 저희 어머니가 여행 가신다 그러면 육개장을 갖다가 한 열흘치 먹을 양을 찜통에 담아요. 그러면 남편들이 무서워한다고 그러잖아요. 어머니니까 다행이네요. 네, 근데 한 두 끼까지는 제가 맛있게 막 네. 수북하게 먹는데 세 끼부터는 잘 안 먹어요. 이유는 네. 건지기 되죠. 계속 데워대면 채소가 녹아버려서. 아, 건지기 돼버려요. 네, 그러니까 네. 씹을 때 하나하나 구분이 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뭉글뭉글한 식감 정도에 머물거든요. 이 집도 약간 많이 끓여서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이 채소를 너무 푹 익혀서 이렇게 한 덩어리 사실 눈 감고 씹어 먹으면 내가 어떤 채소를 먹고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갈 거예요. 고사리나 숙주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는요 조금 덜 삶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. 육개장에 들어가는 고기의 질과 양은 인정하지만 채소의 조리법에 대해선 아쉽다는 의견인데요. 국물 맛은 어떨까요? 진한데요? 국물이 핵심인데. 고기를 많이 넣어서 육향 아주 진합니다. 그죠? 좀 약간 기름진, 소고기의 기름진, 그 구수한 그런 맛도 올라오고요. 고기를 많이 넣어서 만든 그런 맛인데요. 이 고기 국물 맛을 감싸고 도는 또 다른 맛이 숨어 있어요.